우리 민족은 76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반만 년을 함께 산 하나의 민족입니다. 외세와 반민족 세력들이 그 아무리 방공 프레임을 씌우고 통일의 걸음걸음을 막아와도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을 향한 염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오직 외세와 외세를 추종하는 반민족 세력들 뿐입니다. 반민족 세력들은 사회의 주인인 우리 민중을 짓밟으며 민중의 민주도 민족의 통일도 가로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중과 민족의 힘으로 자주민주 통일의 새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미군 철거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는 우리 민족과 민족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빛나는 역사의 길에 우리 모두 주인으로 일떠서 새 앞날을 개척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